자, 보세요. 자, 동생이. 자, 숙제 나간 부분. 평면 잡혀가 아마 직방이 걸쳐있는 부분이라, 그 형편을 다시금, 이해, 그 지식들을 상기하면서 문제의 경우들을 풀어보는데 쉽지 않았을 거야. 아마 한 번쯤 더 풀어봤을 테지만, 자, 이거 잘 나오는 경우는 아닌데, 자, 예전에 이게 잘 나왔어. 요새는 잘 안 나와요, 요새는. 자, 두 정점이 있고, Y축 위에 점이 있는데, Y축 위에 점이, 큐 점이야, 움직이는 점이야.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풀려고 하면 AQ의 성분의 길이에서, 자, BQ의 성분의 길을 뺐어. 근데 어느 쪽이 길이가 큰지 모르거든? 그래서 절대값 붙인 거야, 지금. 그치? 자, 이 값은, Y 값이, 아, Y 좌표가 얼마일 때, A가 됐을 때, 무슨 값이 나오는데, 최대값, D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자, 제곱에 합과하는 거야. 자, 그럼 그래프를, 통과 우리가 좌표면에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현재 1,4가 여기 있고, 그죠? 자, 이제 A점이고, B점이 2,1이야. 이제 B점이에요. 자, 성분 A,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지? 근데, Y축에 Q점이 움직이는데, 개념을, 자, A점과 Q점을 연결한 거에서 B점에서 Q점을 연결한 거. Q점이 뭐 움직인다는 해봐. 여기 움직인다는 해봐. 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좀 연장했을 때, 이 성분 AB를 연장했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Q가 그러면은 막 움직이는데 요 점에 있어. Q점이 여기 있어. 그치? 그럼 요 점 있으면은 AB, Q가 정대 일직선이야. 근데 Q점이 만약에 요 점이 없어. 그럼 무조건 삼각형이 나와.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Q2라고 하고요. Q1으로 할게.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점일 때가 Q2고 그렇지 않은 점이 Q1이거든? 그러면은 AQ랑 BQ를 연결했을 때 얘는 모양이 뭐야? 무슨 모양? 삼각형 모양이 나와.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첫 번째 점 Q가 자, 성분, 아, 직선 AB라고 할게. 직선 AB의 연장선이 없을 때야. 직선 AB의 연장선이 없을 때. 그래, 어서. 음수? 그래. 이거 가만 못 쳐줘, 선생님. 그래. 자, 보자. 여기, 안돌. 쉬는 시간, 출장, 6시 10분이니까 그때 잠깐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하자. 자, 이렇게. 여기에 연장선 끝에 있을 때가 여기고, 그 다음 없을 때야. 그러니까, 여기 위에 없을 때라고 할게. 여기 위에 없을 때는 모양이 보다시피 삼각형 모양이야. 그럼 이때, 요거를 너네가 안판을 해야 되거든? 삼각형이면 뭐야? 변의 성질이거든. 그럼 AQ랑 BQ는 두 길의 차야. 두 길의 차. 그치? 자, 그럼 성분 AB가 여기 없으니까 성분 AB 길을 가지고 너네가 성질을 만들어봐. 삼각형이죠, 삼각형. 그럼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합과도 어때? 무조건 작아요. 이렇게 안 되면은 삼각형이 안 그려져.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지. 한 변의 길이는 뭐보단 커야 되냐? 두 변의 길이에. 차보단 커야 돼. 차보단. 근데 누가 더 긴지 모르거든. 그래서 절대값 붙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잘 봐야 돼. AQ의 길이에서 BQ를 뺐다는 얘기는 삼각형에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차야. 이해됐죠? 이건 반대 성립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지. 여기 등호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등호 들어가면 안 되지. 그치? 무조건 꺼야지. 자, 근데 우리가 A, B변의 길이는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자, 풀어볼래요? 자, 루트 얼마가 되냐? 여기가 한 칸이네, 1. 그 다음에 여기가 세 칸이네, 9. 루트 10이란 말이야. 자, 그니까, 이 길이는 무조건 삼각형 모양에서는 루트 10보다 어때? 무조건 작아. 고쟁이 지금 672번이야. 네. 무조건 작게 돼 있어. 알겠지? 자, 그런데 두 번째 점 Q가 직선 AB 위에 있는 점이냐 Y축에 있어? 직선 AB 위에 점이야. 그치? 자, 여기 있단 말이야. 끝에 있단 말이야. 여기. 그치? 그러면 삼각형이 그려져 안 그려져?
얘 삼각형이 그려지지만 얘 삼각형이 그려지지 않지. 일직선이지. 그렇지. 그때 나오는 AQ 빼기 BQ의 길이는 뭐랑 하니? 어? AQ니까 여기 차라리 이렇게 할게. AQ, AQ면 이거지. BQ면 이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 길이가 어차피 BQ 빼기 그 다음에 AQ 빼기 차가 똑같단 말이야. 봐봐. AQ 빼기 BQ의 길이의 값은 차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얘랑 같다고. 이게요? 그 길이가 누구랑 같은 거예요? 그래, 성분 A배랑 같은 거야. 조건이 두 가지지. 자, 그러니까 이 길이는 같이 루트 10이 나올 수도 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10이라는 길이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얘는 루트 10보다 어때? 작지. 그렇지. 따라서 두 가지 결론은 1, 2에 의하면 1과 2에 의하면 AB의 길이는 결국 얼마 이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AB의 길이는 루트 10 이하로 나올 수 있잖아. 루트 10도 나올 수 있고 루트 1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이 AB의 길이가 아닐 수 있는 최대 값은 몇이라고 보는 거야? 등호가 성립할 때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가 최대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해결됩니까? 자, y의 값은 a에 따라 했거든. y 값이 여기거든 지금. 이거 찾을 수 있어 없어? 정 a와 정 b를 여기에서 직접 하나씩 구한 다음에 그거에 y 값을 구하면 되잖아. 그치? 풀이 안 해야 되면 이건 설명만 해주면 끝날 거야. 자, 그 다음에 최대값 나왔고. 그치? 이게 최대값이지. 이게 b야. 최대값. 이게 최대값 맥시멈이야. 이게 b야. 이게 기말고사 때 어느 학교든지 나올 수 있어. 당연히. 예, 그러니까 옆에다 이거는 좀 포스팅 해놨으면 좋겠거든. 예. A를 구할 수 있죠? 아니, 직선 AB라는 걸 구하면 되잖아. 자, 직선 AB 해보자. 기울기가 몇이냐? 이거 한 칸 세 칸이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지나는 점 하나만 대입하면 되잖아. 2,1이니까 X-X1 더하기 Y 이거 아니야? 그렇지? 그 직선에 y제곱을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x에다 뭐가 되는데? 0만 주면 되지. 그럼 y는 얼마입니까? 7이죠, 7. 여기가 7이죠. 0,7. 그치? 이때 y제곱이 a라고 했으니까 요게 a가 됐을 때. 요게 a네, 요게. 알겠죠? 여기가 여기 7 나왔을 때 알겠죠? 자, 옆에다 포팅 합시다. 선생님, 평상시에는 빼기 안 시켜요. 중요한 거는 선생님 옆에다 포스트잇으로 붙여가면서 적어놓으라고 하거든? 예. 이거 카메라 안 찍었구나. 자, 698번 별표 두 개. 자, 이게 병준이가 아까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지?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좌표 표면이 정사각형 OABC가 있는데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0,3이고 이것도 그려봐야겠죠? 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1,3 정도 볼까? 여기가 A의 좌표를 그 다음에 점 C는 1사각형에 있고요. 그럼 OABC가 이렇게 되겠지 이제. 정사각형 OABC인가 OABC BC 이 정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여기 이렇게 되지? 이거가 B점, 이거 C점이니까 그지? 자, 지금 C점은 지금 1,3면에 있는 면적. 자, 원점을 지나면서 이 정사각형 넓이를 3등분 했다. 3등분. 3등분이면 대충 이 정도 아니야? 그지? 넓이가 다 같게끔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의미상 여기 직각사각형, 여기 직각사각형이다. 그지? 여기랑 길이 같겠구나. 여기랑 길이 같게 나올 거고, 자, 여기랑 길이 같게 나오겠다, 그치? 요렇게 길이 같게 나오겠네. 자, 자, 보자. 일단은,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우리 예측할 수 있나? 그치? 예측할 수 있지. 루트 10이지. 여기가 한 칸이고, 여기 세 칸이니까. 그치? 루트 10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 정사각형 넓이는 몇이야? 그래. 정사각형 넓이는 10이야, 10.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근데, 이 직선의 방식 두 개를 구한다 이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 비율만 보면 알면 될 것 같은데? 비율. 자, 여기를 선생님 P점이라고 할게.
자, 여기 퀴즈업이라고 한번 해볼게. 됐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자, 여기 넓이들이 전부 다 동일하대. 그럼 선생님이 이 넓이 하나를 2해로 놓을게. 넓이니까. 그럼 여기를 2해로 놓을게. 나누기 주무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대각선 연결해봐. 이게 돼야 돼? 그럼 넓이가 다 같기 위해서는, 그치? 여기가 2A, 여기가 2A, 여기도 2A야. 그치? 그럼 이 넓이가 몇이어야 돼? A여야 돼. 그럼 이 길이도, 아, 넓이도 A가 돼야 돼. 자, 그럼 왼쪽 분할되어 있는 여기서 한번 봐봐. 여기 길이 비율이 몇 대 된다 하더니 2대가 되는 거야. 여기 넓이가 2A이고, 여기 삼각형 넓이가 A니까.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여기가 2대1 나와 있는 넓이가 2대1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2A, 여기가 A가 된단 말이야. 비율이. 그러니까 2대1이야. 비율이 2대1. 자, 인수야, 공포영화 찍지 마라. 여기가 2대1. 이렇게 나왔다고요? 왜 나왔다고? 그럼 해결돼요? 해결됩니까?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해줄게. 그럼 여기가 해결되면 당연히 여기 해결돼요? 안 돼요? 돼요? 자, 병준이 그 다음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직접 알아야 돼. 이거 좌표 알아야 되는데? 어, 누구, 여기 좀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죠. 알 수, 어떻게 알까? 자, 그렇지. 이런 모양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봐? 전체를 그냥, 그렇지. 이거 둘러싸,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한 칸이 1이야. 여기가 1이야, 1. 이 길이가 얼마야? 3이야. 그러니까 다 정답 직각삼각형 합동이라고. 그럼 여기가 몇이야? 4.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1. 이렇게 한다고. 그치? 이런 접근이 훨씬 쉽지. 여기가 1, 여기가 3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좌표 몇 코마 몇이에요? 3코마예요? 마이너스 1에서 3만 코마 갔으니까 이거 2코마 몇이야? 4, 2,4. 여기가 2,4. 여기가 2,4. 그쵸? 해결되죠, 이제? 할 수 있죠? 네. 나머지 해결해. 네. 자, 편의 사변형이든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해법이나 그림이 다 그려졌을 때 좌표를 여기를 쉽게 구하는 방식은 둘러싸고 있는 이 직각사각형 4개를 보란 말이야. 알겠니? 길이들이 전부 다 이게 합동개념이니까 길이를 통해서 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 자, 699번. 이거 전에 경주 질문했던 문제인데요. 경주이가 이 서명 들으면 바로 기억이 날 텐데. 예전에 했었어, 이거. 아니, 아니, 정석할 때도. 자, 699번. 일단은 뭐 점의 답을 4개 다 나왔거든? A점이 1,1, B점이 3,9, 자, C점이 마이너스 2,5, 자, D점이 마이너스 3,1.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 그림상으로 잡혔으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 그림 안에서 설명해 줄게요. 자, 아무튼 뭐 A가 이렇게 있고요. D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A점, 뭐 D점. 네, D점. 그 다음에 D점이 뭐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C점이 이 정도 있나봐. 이렇게 연결됐다. 됐지? 자, P점은 움직인다. 근데 P점으로부터 각 곡점까지 거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선분을 연결해서 더했다고.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 그치? 이 값이 가장 작은 길이의 값을 가질 때야. 조건이. 자, 연결해볼게. 선생님은 이렇게 연결할 거야. 눈치껏 할게요. 자, PA랑 PC를 더할 거야. 그죠? 자, PA랑 PC를 더해볼 거야. 자, 누구랑 몇 자가 해볼 거야? 네, PD랑, 그래, PB랑 PD를 이렇게 연결해볼 거야. 됐지? 그럼 이 값의 최소를 구하고 이 값의 최소를 구해서 더해도 최소죠. 그죠? 근데 조건이 맞아야 되죠. 등호성의 조건이 맞아야 되지. 그러니까 PA 더하기 PC는 제일 짧게 나온 게 얼마야? P가 어차피 움직이잖아. 이것보다 이쪽으로 오는 게 더 짧지. 또 이쪽으로 오는 게 참 짧지. 그
그러니까 직선 형태가 돼야지. P가 요 연두색 직선 위에 있어야지. 그죠?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AC가 최소야, 얘는. 이 값의 최소는 AC야. 그죠? 요번에는 그러면 여기 끝에 이쪽으로 연결해보자고. 여기 정해져 있으니까 PA, PB랑 PD를 연결해보자고. 그럼 PB와 PD의 최소는 어디냐면은 여기를 직선 형태로 연결했을 때야.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움직였을 때야. 그러니까 P자면 결국 여기 있어야지. 다음. 왜냐면 요거의 최소는 얼마라고요? 예, A, 아니, B점하고 D점을 연결한 대각선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최소 값이에요. 그럼 등호가 언제 나오는 거야? 등호가 나오려면 여기도 성립해야 되고, 여기도 성립해야 되는데? 등호가 나올 때는 언제지? 교점일 때야, 그니까. 그렇지. 요거, 요거. AC 직선. 단. AC. AC. AC 직선과, 그 다음에 PD. 교점일 때. 누가? 교점이 모일 때, P일 때. 그죠? 근데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을 가질 때 나오는 점 P의 좌표야. 뭐 이거는 여러 종류 나올 수 있어야 되나? 최소값 구하세요. 그럼 대각선 두 개 길이 더하면 돼. 안 어려워. 그치? 최소값이. 근데 그때 나오는 P점의 좌표는? 아니, 직선 두 개 방면에서 구해갖고 그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점이니까. 그죠? 요거 두 개, 직선, AC 직선하고 BD 직선을 구한다면 교점 구하면 되잖아. 그게 전 P점의 좌표가 되는 거지. 자, 계산해볼까요? 점 P의 좌표는 누구의 교점? 직선 AC와 직선 BD의 교점이지.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직선 AC 이렇게 구해보자. 기울기 얼마냐? 여기서 빼면 3분의,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4네. 3분의 마이너스 4네.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도록 할게. 그럼 X 마이너스 X1 더하기 1. 직선을 한번 바꾸면 돼. 자, BD 이렇게 구할게요. 자, 여기서 빼면. 왜 그래? 자, 6분의 9에 살 때네. 자, 이게 6분의 8인가요? 6분의 3분의 4. 그 다음에 그냥 요점 지나가도록 할게. 그럼 식이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알겠죠? 그럼 연립하세요. 그거는 상승을 하세요 이제. 자, 아주 쉬는 시간이 5분이 더 나왔네. 700. 아, 근데 좋은 거 나왔네. 준비야, 왜 그래? 내가 더 피곤해. 어저께 회의 그 주변에 있는 거실 쪽에 물건들을 다 뺐다가 다시 정리했어. 엄청 피곤해, 회의 늘. 안 물어봤어요. 예? 안 물어봤다고요? 네, 물어봤어요. 그냥 독백한 거래요. 네? 독백이에요, 독백. 독백이요? 아니에요, 이제 제가 그만해요. 네. 자, 700. 2번. 자, 지울게요. 한 달 지원돼? 네. 질문 끝나고 남은 시간에. 남은 시간 다음 거 연결해서 풀어야죠. 쌤은요? 쌤이요? 쌤 질문 받아줘야죠. 아. 네. 자, 여기를, 여기 지사하게 이렇게 그릴게. 좀 더 크게 그려도 될까?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자, 좌표가 얘가 3이고요. 얘가 6이에요. 그 다음에 4,2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에요. 그죠? 일단은 양표점들이 A점, B점, 여기 C점. 그 다음에 D점. D점이 근데 여기 직접 연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해볼게. 이렇게 연결했다. 자, 만난 교점 여기가 2점이고 여기가 D점이야. 여기 A점이. 자, 다 나왔네. 길이에요. 그치? 자, 문제에서, 사각형 누구랑? DOAE. 이 넓이랑, 그 다음 사각형, CDB. 아, CDEB. 그 넓이 비율이 3대 1이래. 그치? 그러려면 이 직선의 길이가 몇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렵진 않아, 얘들아. 전체 넓이는 알아. 6378이야. 그런데 이 아래쪽 넓이죠? 그럼 DO 이렇게 부동산으로 표현할게. 이 넓이가 몇 나와야 되냐? 전체 다섯 조각 중에? 그렇지. 뭐 어느 한쪽을 표현해야 되면 아래쪽의 넓이를 가져갈 거야. 전체 넓이 중에 5분의 3을 차지해야 돼. 그죠? 이 넓이가. 됐어요? 그럼 길이를 구하려면 봐봐. 이 길이 안 나왔잖아, 지금. 이 길이 안 나왔잖아. 그러면 통과 우리가 문자를 뭐 두 개 정도 놓고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A 놓고. 그죠? B 놓고. 그 다음에 여기 6 나왔고, 그죠? 넓이가 10으로 나와, 안 나와? 10으로 나오지? 자, 불러.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6. AB에 관한 관계지 나오니 안 나오니? 문자 몇 개야? 두 개야. 10 몇 개 더 넣어야 돼? 하나 더 넣어야지. 나머지 뭐야? 닮음이죠? 닮음이죠? 닮음으로 하면 되죠? 그죠? 닮음 어떻게 할까? 상황적으로 나오도록 그리면 되지 뭐. 그죠? 끝났죠? 자, 이거 삼각형하고 전체 큰 삼각형 닮음이 아니야. 닮음이야. 자, 이 길이가 몇이야? 2. 자, 이거 어떻게 끝날래? 디마이너스 2로 표현하면 되죠. 그죠? 자, 요거 얼마야? 6. 요거 얼마야? 됐죠? 그냥 2에서 A 뺀 거 아니야? 여기가 2잖아. 2에서 A 뺀 거 아니야? 2 빼기 A야, 내가. 2 빼기 A. 비례식 나오죠? 자, 비례식 불러볼래? 이거 대 이거 대. 2 대 얼마는? b 마이너스 2는 6대 몇이니까 얘가 지금 1대 3이네 결국에. 이거 두 개 더 하는 거네. 얼마야? b 마이너스 a네. 이렇게 풀면 되네. 그럼 관계수 몇 개야? 두 개죠? 충분히 ab 풀리죠? 그럼 ab가 풀렸다는 얘기는 이후 좌표라 이후 좌표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 정도면 해결되겠죠? 해결하세요. 다른 식을 다른 식 해도 돼. 뭐 다른 걸 어떻게 해서 써야 되는? 그냥 다른 넓이로 하면. 아, 이쪽의 넓이로? 해도 똑같아 답은. 여기는 그러면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그러세요. 2가 나오도록 하면 돼. 뭐, 답은 똑같아. 풀어. 해결해 이런 건. 자, 703번. 9분이에요. 그래. 쉬었다 하자. 우리가 좀 자체 방식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이 여러 가지 있지 자체가. 근데 자체 방식 그러면 일종의 보너스 문제인 건 기억할 거야. 자체는 뭐냐면은 움직이는 동점의 방정식이야. 그렇죠? 움직이는 동점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정점이 있죠. 자, 움직이는 동점의 방정식. 이것도 설명할 필요 있을까? 몇 가지 예를 들어봐? 자, A,2A야. A,2A를 좌표 평면에 찍어보래. 어디야? 어디 찍어야 돼? 야, 이거 찍으면 돼? 어차피 움직이니까? 아니잖아. 아니, 이 X 좌표라, Y 좌표라, 연결 고리, 이 X와 Y사의 등식이 다 좌표 방식이야. 그러니까 얘를 연결 고리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를 연결해주는 문자는 네 개 변수 A밖에 없어. A를 연결하면 돼. 그럼 A가 뭐니까? 현재 X니까. EA가 뭐야? Y잖아. 그러면 A 자리에 X만 넣으면 되잖아. 그치? 다 자체면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점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Y는 EX 위에 있는 점이지. 요 위에 있는 우측이 많은 점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 그죠? 자. 두 번째, 이런 의미의 예를 들어볼까? P점이 이렇게 있다. A-1,-3A+2래. 자체 방식과 아래. 그냥 막 찍으면 안 되죠? 그죠? 새롭게 나오는 이 X좌표랑 새롭게 나오는 Y좌표 사이에 관계식 구하는 거야, 자체는. 여기 자체, 여기가 X죠? 미안. 이 관계식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문장은 A밖에 없어. 그러면 시기 A 빼기 1은 X야. 준이야, 내 눈이 안 뜨게끔 해. 그냥 몰래 자, 몰래. 근데 걸리면 죽여. 알겠죠? 자, A는 얼마야? X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고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기만 돼요. 그죠? 쉬워요. 그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2. 정리하면 되죠? 얘는 어디 위에 있어? 요 직선 위에 있잖아.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하나야. 항상 잡히면 그래야 돼. 원점 찍고. 그럼 요렇게 돼야지. 그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 거지.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움직이는 점 중에 하나야. 얘야. 자, 하나만 더 예를 들까? Y는, 자, EX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Y는 EX라고 하는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뭐 A점. A점이 뭐, 마이너스 2,4래. 아, 마이너스 2,3이래. 되니, 이 A점과 이 직선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연결했어. 연결해서 중점을 잡았어. 중점을. 되니? 이 중점이 움직이는 자체를 할 거야. 이게 뭔 소리일까? 자, 너네가 여태 많이 했겠지만, 이런 건 그냥 기본 유형이죠. Y는 EX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의 점 P가 있어. 근데 A점이 마이너스 2,3이래. 이게 A점이야. 그러면은, 자, 움직인 점 중에 P를 이렇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중점이 이 정도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아니, 픽셀이 나올 수도 있지. 열감을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P점 여기 있다. 됐지? 그럼 중점이 이 정도 나올 거 아니야. P점 여기 있다. 중점이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야. 아이고. 중점이 이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그 점들을 한두 개가 아니잖아. 다 연결해봐,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은 뭔가 그 선이 그려져, 이렇게. 그래. 그 방금 수고하라는 얘기야. 야, 선이야, 어떻게 풀까? 처음에, 시작. 그렇지. P를 A, 움직이는 점 문자니까 A, A로. 그치? 근데 조건이 분명히 이거의 중점이야. 얘랑 얘 중점이라고. 막 이것만 가지고 자체만 수고하는 얘기지. 그치? 근데 조건 하나 더 있다고. 이 정도가 이런 걸 연결한 중점이라고. 중점을 연결하라고. 그럼 말 그대로 중점을 구해. A 빼기 2를 2로 나누는 게 중점이지 뭐. 그 다음 2A 더하기 3을 2로 나누는 게 중점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X좌표랑 새롭게 나오는 Y좌표를 또 연결 만들어. 너와 나의 연결 고리. 그치? 그러면 얘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도움 역할하는 문자가 누구야? 준이야. 준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얘를 연결해주는 문자가 누구야? 그렇지. 이게 매개변수 아니야. 이 매개변수가 도와줘야지. 여기서 먼저 풀든 여기를 먼저 풀든. 선생님 여기를 먼저 풀게. 701번 없었는데? 쌤 저 근데 아니 왜? 문제 끝나고 말할게요. 잘, 문제? 다 끝나고 말할게요. 아 되게 쓸데없는 질문이죠 지금. 네. 그럼 질문하지 마세요. 자, 2분의 A 빼기 2의 값이 X야. 자, 식을 A를 X로 바꾸자. A 빼기 2는 얼마니까? 2X니까. 그럼 A는 몇이야? 2X 플러스 2 아니야. A를 X에 정리했고요. 요거를 다시 또 Y가 뭐라고 했으니까? 자, 그냥 여기 앞으로 할게. A죠. A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그럼 A랑 2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체만 보시잖아요. 그럼 Y는 얼마 돼? 2X 플러스 2에 대해 더하면 2분의 7.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대충 맞지 않아? 기울기 어때? 얘랑 어때? 같지? 그러면 Y좌표를 열자. 2분의 7 여기 나오네. 대충 딱 맞네. 평행이 되면서. 윤서 이해 됐죠? 네. 이런 원리야. 유형은 많아 이거 말고도. 원방에서도 자체 방식 있지? 도형의 이동에서도 자체 방식 있지? 그치? 자체 방식 푸는 틀 아니야 얘가. 자, 문제 가볼게. 준혜야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무슨 빨리 놔주고 와. 카메라 조심하고요. 자, 705번이요. 자, A점이 2,-1이고요. 그리고 선우가 아까 701번 질문한 것 같은데 해줄게. 우리 선우 질문이 이미 넘어가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요. 예?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요? 우리 다정하게 하자.
직선 AB 위에 있는 점 누구야? P야, P. P는 움직여. 그러면 이 A점과 B점을 가지고 우리는 직선이랑 직구할 수 있어야 돼. 왜? P점이 쟤처럼 어떤 직선이 있는 점이라는 걸 문자로 놔야지. 그러니까 직선이랑 직구해야지. 그지? 자, 한번 해볼까? 이거 얼마? 기울기 몇이야? 3분의 마이너스 3이네, 그지?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그냥 이 점을 지나도록 할게. 그럼 식이 x-x1 더하기 y1. 바로 구해준다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된다고요? 요 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p야. 그럼 좀 p를 부르다가 a 문자 없죠? 그럼 나요. a구마. 마이너스 a 플러스 1 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잇는? 누구를 잇는? 점 4,3을 잇는. 4,3을 잇는 내분점. 그런데 여기를 편의상 C점이라고 할게. 요 점하고 요 점을 잇는데 그냥 잇는 게 아니라 2대 1로 내분해야 돼. 자, 여기를 2대 1로 내분해야 돼. 자, 그럼 P점 밑에다 2라고 쓰고 C점 밑에다 1로 쓰면 이게 내분이야, 내분. 그죠? 그럼 비율 어떻게 해요? 더하죠. 그게 Q점이죠. 3분의 오른쪽 먼저 곱하죠. 2, 4, 8. 왼쪽 곱하면 더하는 거야. 플러스 A. 그대로 풀라고. 그 다음에 다시 비율을 더해. 그럼 3분의, 자, 오른쪽 곱해. 2, 3은 6. 왼쪽 곱하면 더해. 그럼 마식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Q점 아니야. 그러면은, Q점의 자체 방식인가? 아까 풀이 방식 그대로. 여기다 X 앞에, 여기를 물어보고, 5 놓고, 아까 했던 방식처럼 하면 돼. 그냥. 얘를 연결시켜줘. 그게 뭐야? 4개 변수가 역할이 연결시켜주는 거 아니야. 그럼 A를 바꿔. 8 플러스 A가 몇 X니까? 3X니까. 그치? 그럼 A를 뭘로 바꿔? 3X 빼기 8으로 바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Y는 몇이냐? 이렇게 나눌까? 마이너스 3분의 A 더하기 3분의 7이야. 그치? 그럼 A 자리에 얘만 넣으면 되네. 그럼 식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A 자리에 쟤를 넣었어. 이것만 정리하면 끝이야. 그죠? 그럼 식이 마이너스 X, 여기는 플러스 3분의 8. 3분의 15니까 5 나오지. 그치?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이거는 얘들아, 학교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그냥 보너스로 준 거야. 맞추라고. 수능으로 따지면 몇 점짜리야? 2점. 2점. 아, 2점, 5점, 3점. 야, 이 정도 3점 정도 돼. 쉬운 3점. 자. 자, 잠깐, 이 질문이 이게 마지막이었거든? 필요하면 찍고. 자, 선우가 앞에 있던 질문 하나 있으니까 질문 같이 하자. 자, 701번으로 돌아가서 한번 할게요. 이런 거 필기할 필요 없어, 은지야. 그냥 사진 찍어, 괜찮아. 수학은 필기하는 거 아니니까, 필기 정필하고 나중에 포스팅이라도 붙여서 하고, 그냥 사진 찍어. 그리고 동영상 강의 선생님 다 올려주니까, 오늘 단톡방에다 은수도 초대해서 다시 올려줄게. 필기하지 마세요. 수학 필기해봤자요. 아, 하나 더 있었구나. 703번 있었구나. 근데 3번 안 했네, 선생님. 왜 아무도 얘기 안 했냐? 그럼 701번하고 703번 해줄게. 문제가 좀 섞였다, 그동안. 문제가 섞였어. 왜 얘기 안 했지, 근데? 자,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의 양수인 직선 두 개가 있는데, L1과 L2가 있는데, 직선 L2의 기울기는 직선 L1의 기울기의 4배입니다. 근데 원점을 지난다 했죠? 그려, 그냥.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L2의 기울기가 L1이 갖는 기울기보다 4배야, 기울기가 4배야. 자,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기울기는 탄젠트죠? 기울기가 4배가 됐다면서 값도 4배예요? 그건 아니야. 그지? 정비례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은, 자, 일단 4배니까, 이 기울기, 뭐 여기를, 누구 기울기고 하는 거야? 이거 기울기죠? 그럼 여기를 4M으로 잡자. 4배니까, 그럼 여기는 Y를, MX를 잡자, 끝. 그죠? 여기. 뭐, 우리가 기울기 여기 구하는 거야, 지금. 여기. 자, 조건 됐고요. 자, L2가, 이 직선, X축과의 양의 방향, 이 각도가, 이 각이 몇 배야? 두 배야. 그러니까, 여기가 각이 같아야 되네. 이 직선이 X축과의 각이, 그지? 이 직선이 X축과의 각이 두 배야. 그죠? 그럼 너네가 많이 배운 거 아니야? 이게? 각의 이등성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 너희들은? 파프스? 파프스는 보통 이제 중점 연결됐을 때고,
가게 2등분이면 너네 뭐부터 생각나야 돼? 그렇지, 비율. 여기가 M 대 N의 비율이야? 여기도 몇 대 몇의 비율이야? 그래, M 대 N의 비율이야. 이게 기억나야 돼. 이게 수학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야. 가게 2등분. 알겠죠? 여기랑 여기 비율이 여기랑 여기 비율이 같다. 이게 중학교 몇 학년 거야? 2학년 거 아니야. 그죠? 옛날에 지금 여기 있잖아.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상하교 두 개 다니면서 이렇게 했었잖아. 이등변 해가지고 했었잖아. 자, 이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죠? 예. 그러면 이런 상하교 나오게 하려면 너네가 임의로 뭐래? 아무렇게나 그려, 그냥. 비율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려, 이렇게. 자, 여기는 1이 돼야 되고, 뭐 2가 될 상관없어. 1이 제일 쉽잖아. 비율이니까. 그치? 그럼 여기를 퀴즈, 여기를 퀴즈, 여기를 퀴즈, 우리 잡자. 좌표는 쉽게 나오죠? 1,4, 4L. 비율이니까 어차피. 상관없어. 얼마를 잡아도 된다고. 그럼 여기 1,n이지.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4m에서 n 뺐으니까 3m이지. 15, 그치?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n이지. 자, 그러면 비율이 나왔네. 여기가 3대 몇이야? 1. 그럼 여기도 3대 1이야. 그치? 여기도 3대 1 나온다고. 3대 여기가 1 나온다고. 비율이. 됐죠? 그럼 여기가 1K가 1이니까 여기가 K가 1이네. 그럼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3이네, 여기가 3. 3. 지금 여기가 3대 1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여기도 3대 1 아니야? 오피가 왜 3이에요? 여기가 K가 지금 1 나왔잖아.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가 3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응. 왜? 그쵸? 그러면은 OP의 길이가 몇 나오도록 보면 돼? OP의 길이가 3이 나오게끔 보면 되잖아. 그러면은 자, 루트 해보자. 얼마? 1배경 그 다음에 16m제곱, 그치? 이렇게. 그쵸? 양면 제곱하면 얼마야? 16m제곱 더하기 얼마니까 9니까 그럼 16m제곱은 얼마? 8. 그럼 m제곱은 2분의 1. 그럼 m은 양수니까 2분의 1 주기. 그럼 여기 4배면 얼마야? 따라서 4배면은 2루트이지. 기울기가 2로 구하는 게지니까. 그죠? 생각보다 안 어렵죠? 어려워요? 자, 보통 문제가 기울기는 비율이거든? 밑변분의 높이 비율이거든? 그니까 밑변을 뭘로 잡는 게 제일 쉬워? 1로 잡는 게 제일 쉬운 거야. 밑변분의 높이 비율이 기울기야. 알겠죠? 기울이니까 어차피 밑변을 1로 잡는 게 제일 쉽다고.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순서가 좀 뒤바뀌긴 했는데 번호가 아무튼 703번도 질문이 있었고요. 그죠? 필요 하면 찍어요. 이게 1번, 이게 1번이었구나. 네, 지금 701번. 이 701번이었네, 그지? 703번 가보자. 아, 그건 3번이고, 지금. 이게 1번 아니야? 이게 701번이었잖아. 701번. 처음부터 질문 번호 표시했었으면 번호 안 적혔을 텐데. 자, 703번 해줄게요. 자, 이것도 괜히 얼토당토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703번. 자, 좌표가 나왔죠? 근데 이게 정사각형인가 봐, 그지? 정사각형이란 말 안 나왔니? 아, 안 나왔네. 근데 정사각형 맞아 틀려? 모르죠. 몰라요, 아직? 자, 이렇게요. 정사각형이에요? 자, A점이 0,2에요. 그 다음에 B점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C점이 3,1이고요. D점이 2,3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볼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요? 드르륵 하라고요. 자, 이 길이가 몇 나와? 1 나오지? 이 길이가 몇 나와? 2 나와. 그치? 자, 이 길이가 몇 나오니? 1 나오지? 이 길이가 2니까 맞네, 그니까. 그치? 그 다음에, 다섯 나무네, 여기가 몇이냐? 2지.
어, 반대니까 1, 그러면 1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에서 1 빼면 이게 2 맞고요. 그죠? 1 맞고요. 그죠? 됐죠? 어, 그 정사각형 맞아요. 정말 이게 직각사각형 함정이니까. 볼게요. 이렇게. 됐죠? 여기서 뭘 구하래요? 어, 그래. 선분 AB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점 P, 여기. 이렇게 할게요. 어, 선분, 여기 대각선 썼나요? 이렇게 대각선 썼죠? 그 다음에 여기 P점하고 D점을 연결했죠? 그죠? 여기서 만난 교점 여기를 뭐라 불렀어요? Q라 불렀네요? 그런데 DP를, DP? 어때요? 좋아하는 건데? 재밌잖아. 네. DP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여기를 3대 1로. 그래서 이때 점 Q의 좌표는 몇입니까? 잘 봐. 이 점 Q의 좌표를 알려면은 아무튼 두 직선의 교점이거든? 그러니까 이 직선만 구할 수 있지. 이 직선만 구하면 되지. 그치? 그럼 그러면 점이 있으니까 이 점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점이 몇 대 몇인지를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끝났잖아. 그러니까 해설지대로 해봐. 해설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낫죠. 닮음이 아니야? 닮음이죠. 이 길이, 어, 봐봐. 여기가 현재 1대 3이야.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야? 1대 3. 1대 3이 닮음이니까. 비율 1대 4. 자, 얘가 1K, 얘가 3K. 그럼 이게 정사각형인가? 얘가 3K면 여기도 몇 K야? 3K, 여기는 2K. 끝. 그러니까 해설지보다 이게 훨씬 쉬워. 고쟁의 해설지보다 이게 훨씬 쉬운 구리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A점과 B점의 1대 2의 내분점 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D점 나왔으니까 이렇게 교차해서 L반수 가면 되지. 아, L반수 구할 필요 없네요. 좌표 구했고 여기 좌표 나왔으니까 여기 1대 3의 내분점 구하면 되네. 계산해줘요? 계산할까요? 해보자. 자, A점과 B점의 1대 2의 내분점. A점이 현재 0,2인 점이고 B점이 1,0인 점인데 그 두 점을 여기서부터 1대 2로 내분했어. 1대 2로 내분했다고. 내분했다고요? 그게 P점이에요. 자, P점 얼마? 더해서 3분의 곱했더니 1, 왼쪽 곱해서 더했더니 0. 다시 3분의 곱했더니 0, 자, 왼쪽 곱해서 더했더니 4. 따라서 우리는 P점의 좌표 3분의 1, 몇을 구할 수 있습니다. 3분의 4인 점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Q점은 이제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치? P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D점이 여기 있고, 얘가 2대 4. 아, 2,3. 2,3인데 1대 4. 1대 3의 대분. 그치? 그 점이 무슨 점이니까? Q점이야, Q점. 다시 더해. 4분의, 자, 오른쪽 곱하면 2, 왼쪽 곱했더니 1. 더하는 거죠? 4분의 왼쪽 곱하면 3, 오른쪽 곱하면 3, 왼쪽 곱하면 4. 그죠? 그럼 따라서 Q점의 좌표는 4분의 3, 4분의 7이겠다, 그치? 됐죠? 이때 6의 n의 값이고, 여기 n의 값이야. 더하라 그랬어. n 플러스 n은 4분의 10. 2분의 5래요. 몇분 되는 거야? 1번 정답 안 되면 되고요. 그죠? 이라고 찍고. 자, 그 외에 혹시 또 질문? 700. 4번? 704번 한번 더 해볼까? 그래, 질문 좀 해. 704번. 자, 봅시다. 자, 자체 관시 아까 몇 개 해봤는데, 이건 또 색다른 유형이니까 또 해볼게요. 자, A, B가 어디 위에 점이래요? 요 직선 위에 점이야. 그럼 일단 여기다 대입할 때 등식을 3일 거니까. 관계식 하나 구해봅시다. A 대입해서 3A, B를 대입할 때 4B, 빼기 2는 0. 이게 3이야. 자, 아무튼 이걸 나중에 이용할 거야. 자, 그런데, 누구랑? A 플러스 B, A 빼기 B가 그리는 자체 방식을 그렸어. 그럼 또 연결해. 봐봐. 얘를 X로 놓쳐. 얘를 Y로 놓쳐. 연결하죠. 근데 아까처럼 문장 하나는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어? A, B를 이용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은 1식은 뭐가 되냐면은 A 더하기 B를 X라고 하는 식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B를 Y라고 하는 식 하나 놨을 때 두 개 적당히 연립 방식을 풀면 A가 뭐 XY로 풀릴 거고 넣으면 되지. 그
그 다음 B에 대해서도 나올 거니까 또 B 이렇게 넣으면 되지. 이거 어차피 AB는 우리가 지금 이게 X랑 Y 문자가 나오게끔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도움 역할을 하는 칙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1씩, 여기 2씩. 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2A. 2A가 X 플러스 Y. 그럼 A는 풀렸네.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Y. 풀렸고. 그러면 뭐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하면 되죠? 아니면 그냥 차라리 뺄게요. 자, 1식에서 2식 빼면 2B. 그게 X 빼기 Y니까 B는 2분의 1 곱하기 X 빼기 Y. 이렇게. 그럼 얘네들만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끝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끝났어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지들끼리 들어가면 나중에 X, Y 문자가 나와. 그럼 연결 나와. 연결된단 말이야. 자, 넣어둘까요? 자, 식이 그러면 3 가로 A 자리고. 이렇게. 자, 4 가로 6호. 아이고, 카메라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마이너스 2는 0. 이것만 정리하면 답이야. 알겠죠? 그럼 정리할 수 있으니까 해보세요. 문자 두 개 나왔을 때 하는 방식.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결국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준식이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야. 이거를 이용할 거란 말이지. 그치? 자, 또! 자, 도와주시면 하는 문제. 저기, 성주야, 오늘 706번까지 였지? 706번? 그래, 706번. 자, 706번. 자, 좀 지울게요. 어, 뭐야? 어, 좀 켜져 있어. 자, 또 줍니다. 준이야, 너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저거 안 했어요. 응? 저거 안 했어요. 문자하고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제발 수업 시간에 뭐 하지 말라고 하지 마.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지 알아? 와, 조선 김상원 선생님은 저기 뭐 내가 휴대폰 하는데도 아무 말 안 해 이런다고. 집에 와서 딴 얘기해. 엄마, 내가 휴대폰 하는데 선생님 아무 얘기 안 해 이런다고. 누가 그래요? 전에 그런 일 있었어요. 뭐 어떤? 문자를 엄마한테 한 거야 수업 시간에. 엄마한테 전화 왔어. 엄청. 그래. 수업 시간에 학생이 문자를 드리냐고. 본 적이 없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빡친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선생님 수업하는데 얘가 밑에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수업 중에 몇 시에 알아? 몰라 내가. 수업 몇 시에 내가 알아? 몰라! 몇 시에 끝나는 거야? 어? 수업 몇 시에 끝나? 에? 너 지금 여기 2년째 다니고 1년 반 다니지 않냐? 아직 1년 너 아직 그걸 물어봐? 새끼야! 아직도 1년 안 쉬었는데. 내가 만나네! 네. 시험은 언제 끝나? 미친놈. 새끼. 아유, 잘생긴 사람한테 항상 만만해요. 아휴. 아, 내가 못생겼어야 되는데, 씨. 그거만 들어. 조용히 해, 새끼야! 네. 자, 마이너스 2콤마. X 쪽에 수직이 있어. 자, 그릴게요. 은지야, 선생님, 이게 화내는 사람 아니니까 집에 가서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돼. 어떤이 첫 수업 했는데 조달식 좀 이상해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선생님 되게 착해요. 이상해요. 거짓말해요. 자, B점. B점이 여기 있죠? 자, C점. 1콤마 0이에요. 네, 자, C점. 좀 비율이 안 맞지만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때 삼각형 A입니다. 이거 정수형이 있던 문제랑 비슷한데? 자, A가 3칸이고 A가 몇 칸이야? 7칸이야. 비율이 조금 맞죠? 이쪽만 좀 늘릴게요. 얘가 8,1이거든요. 얘가 B점이에요. 자, 이렇게 그릴게요. 저 2,1도 비율이 이상해요. 다시 어디요? 2,1. 2,1. 예. 2,1도 없어요. 아, 이게 저 마이너스 2랑 1이 아니, 이게 안 됐어요. 예. 자, 자, 이거 꼭정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 하는 거. 어떻게? Y 축에. 아, X 축에. 수직이에요. 여기 수직이에요. 자, 얘들아.
C점을 지나면 너비가 2등분 돼야 안 돼요. 여기가 몇 칸이야? 세 칸이 왜 몇 칸이야? 7칸. 2등분 안 되지. 그럼 2등분 되려면 일단은 이쪽으로 치우쳐줘야 돼. 직선은 이렇게 돼야지. 그치? 넓이가 그래, 이쪽하고 이쪽 같지. 정선에서 풀어봤죠? 자, 이 직선에서 뭘지 몰라요, X는. 자, 우리 뭐라 그래? A라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좌표를 이용할 거 아니야. 자, 여기가 몇이냐? A, 1이지, 뭘. 뭐 어려운 거 있나? 자, 여기 몇이냐? X는 A 아니야. Y는 몰라. Y 몰라. 그치? 여기 Y를 몰라. 어떻게 구해? 요 직선에서 구해야지. BC의 직선을 구해야지. 아, 이 직선이 얼마냐? 여기가 7칸, 여기가 1칸. 7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몇 코마 몇 지났다 볼까? 1코마 0 지났다 볼게. 이게 X 마이너스 플러스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거기다가 X에다 뭐만 되면? A만 되면 되지 뭐. 여기다 X에다 A만 되면 Y 표가 나오잖아. 그치? Y는 7분의 1 곱하기 A 마이너스. 그치? 요 좌표가 새롭게 생기죠? 여기가 Y가. 7분의 1 곱하기 a 마이너스 1인 좌표가 새롭게 생기지. 이렇게 생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이 직각사각형 넓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죠? 얘들아, 전체 사각형 ABC 넓이가 몇이야? 하나 몇이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몇? 10. 높이가 몇? 1. 그죠? 5야. 전체 넓이가 5야. 반이 되려면, 여기가 반, 전체 넓이가 반이 되려면 2분의 5가 돼야 돼. 그치? 예? 반대편이 물론 나오시는데 반대편보다 이쪽이 더 쉽지 않아요, 넓이 구하기가? 이쪽이 더 쉽지 않을까? 항상 소리 질러. 시끄러워. 예. 자, 그러면 삼각형 P, PQ의 넓이가 뭐가 나오도록? 2분의 5가 나오도록.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몇이야? 8에서 얘를 뺐어. 8 빼기. 그죠? 높이는 몇이냐? 여기 1에서 얘를 빼야지. 자, 1에서 얘를 빼. 그러면은 1 빼기 7분의 1a 플러스 7분의 1. 그러면은 얘가 몇이야? 7분의 8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7분의 8 빼기. 8 빼기. 맞아? 이거예요? 맞나? 맞아, 틀려요? 아, 왜 이게 여기 들어가냐?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여기로 들어가야지. 왜 안 해, 씨? 얘기를 안 해, 씨. 됐죠? 네. 그게 2분의 5가 되면 되죠. 자, 이하고 이하고 약간할게요. 오, 네. 야, 미친, 뭐 미친 새끼야? 너 지금 미친 새끼라 했지? 자, 두 개 곱하면은 A 빼기 8의 제곱. 이렇게. 그럼 A 빼기 8은 얼마? 루트 35. 정성분량 거의 비슷하네요. 8, 얼마? 루트 35. 근데 A는 얼마를 못 넘어? A는 뭐를 못 넘어? 1보다 크고, 뭐보다 뭐 작아야 돼? 8 아니에요? 8 아니에요? 8? 8. 네, 8. 그러니까 A는 여기를 못 넘어. A는 8보다 작아야 돼. 그죠? 그레이지 조건에 맞아요. 그러면 A는 8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근데 A는 8 마이너스 루트 35 이렇게 써야 돼. 하나 됐어요? 네. 직선의 방식이구나. 그럼 따라서 X는 이렇게 써야겠네. 이 직선의 방식 이걸 구하는 거니까 X는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정답이야. 이거 안 쓰면 틀려. X는 이걸 써야 돼. 직선의 방식이니까. 됐죠? 자, 또 질문. 자, 또 질문하세요. 잠시만요. 아까 1태 범위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선생님 100번 얘기했죠? 됐고요. 다른 거 없어요? 자, 뒤에 연결해서 하세요. 오늘 숙제 707번부터 나갈 거야. 오늘 우리 월급 많이 나.
자, 잘 들어. 선생님, 늦다 얘기하는데. 요날 숙제 주죠? 네. 너네 목요일날 숙제 하면은 못한다? 네. 분할해서 해, 숙제. 네. 나눠서 풀어. 원삼 전까지. 오늘, 일단 선생님, 월급이니까 보통 80에서 100분이 주죠? 아, 근데 3스텝 너무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양 조절이잖아. 3스텝 들어가면 조금밖에 안 주잖아. 양 조절이 80은. 뭐라고요? 양 조절이 80분이에요. 화, 수, 목, 금요일 며칠이야? 학원 가는 요일을 빼야죠. 다른 학원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 수학만 관심 있어요, 선생님. 다른 학원 다 끊어. 국어, 영어 이런 거 필요 없어. 사회생활 할 때 뭐가 필요해? 국어가. 한국말도 못해? 영어 필요하죠. 주로 사회생활 놀래갖고 수학 뭐라고 잘하는 게 없어. 사회생활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사회야. 괜찮아. 혼자 살면서 그 가족이 있으세요. 가족은 만들지 마. 저요. 같이 사는 거 같이 사는 거 아니면 그거 좀. 야, 선생님 원방 아마 원세까지 줄 것 같아요. 원방? 아 아니구나. 그러면은 문제가 70문제밖에 안 돼. 60문제밖에 안 되구나. 60문제밖에 안 되구나. 아, 3TV 들어가니까요? 780번. 예, 알겠습니다. 780번? 이 정도 하고 끊을게요, 선생님. 770번이나. 770번이나 776번 정도에서 끊을게요. 자, 문자, 숙제 문자 꼭 확인하시고요. 예. 선희야, 내가 뭐 하지 말라 그랬어. 숙제 문자 하고 있는 거죠. 나 휴대폰 이제 압수한다. 아니, 숙제 문자 하고 있는 거죠. 웃기고 있네. 남미 집 가면 너무 물어봤어. 근데 거짓말하니까 그렇지.